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토옥동입니다. K전기차의 쾌고, 현대자동차 그룹이 13개 나라에서 48개 상을 싹 휩쓸었습니다. 북미에서는 올해의 SUV, 독일, 영국, 덴마크에서 상을 받았고, 제네시스 GV60은 차이나에서도 올해의 SUV 상을 받았습니다. 대단한 거죠. 왜 이런 상을 많이 받았냐면은, US Advanced Auto Website라고 아주 굉장히 잘 알려진 이렇게 전기차에 대한 어떤 성능을 평가하는 기관인데, 충전 시간당 주행거리가 현대차가 놀라워요. 이 10개 베스트 10을 뽑았는데, 10 중에 5개가 현대 자동차 그룹 차인데, 1등, 2등, 3등이 다 현대가 차지한 겁니다. 저 보이는 게 1등이 아이오닉 6가 1등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등은 기아의 EV9, 저게 이제 SUV입니다. 전기차의 SUV인데, 이게 2등을 했는데, 저 차는 기아의 EV9은 한번 충전하면 무려 500km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충전하면 그냥 부산까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에너지 성하고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가 공동으로 이제 연료 효율, 연비를 이제 측정한 뭐냐면은 베스트 10 중에서 7개가 현대자동차 그룹 차고, 그다음에 이제 1등은 당연히 현대자동차 그룹이 차지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솔직히 말해서 일반 엔진사에서는 우리 그 K오토가 세계 탑이라고 좀 이야기하기 힘들어요. 근데 전기차에서는 우리 K오토가 세계 탑인 것 같아요. 전기차 하면 성능하면 이제 배터리 주행거리, 그다음에 전기차는 이제 주행 성능이 다르거든요. 엔진차하고 다르게.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우선 현대 전기차는 800볼트 충전 시스템에서 초고속 충전을 하면은 18분 만에 배터리가 10%에서 80%로 쭉 올라간답니다. 그다음에 5분만 싹 충전하면 100km를 다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시스템이 좋고, 이렇게 단순히 배터리는 한번 충전을 오래 가는 것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놀라고 참 부러워하는 게 우리 그 현대 자동차 그룹이 갖고 있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입니다. 저 사진에서 보듯이 Electronic Global Modular Platform이라는 건데 이게 세계에서 베스트라는 거예요. 이 전기차라는 게 그냥 이 자동 엔진차하고 달라갖고 이렇게 딱 칸에다 올려놓고 이 배터리에서 이제 네 바퀴로 파워가 전달되는데, 저 시스템이 플랫폼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이게 세계에서 최고라는 거예요. 단순히 배터리의 성능이나 한번 주행한다고 오래 가는 것뿐만이 아니고 어떤 전기차로서의 승차감, 어떤 테크닉, 메커니즘이 세계 최고인 거죠. 그렇지만 차이나 하면 인해전선 아닙니까? 물량 공세에는 중국 전기차를 못 따라가요. 이 비아디 신화가 계속되어 있습니다. 계속 승승장구해갖고, 뭐, 지금 세계, 테슬라 제치고 세계 1위로 올라갔는데, 제가 1970년대 이후에, 일본이 처음에 이제 소형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걸 막으려고 그랬거든요. 수출 자유규제, 뭐, 이렇게 밴덤핑을 막으려고 그러고, 근데 뒤이어서 이제 80년대 중반 이후에 한국 자동차가 미국에 들어갈 때 미국의 슈퍼 301조 발동해갖고 막이 일본하고 한국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 들어온 걸 막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쭉 유심히 관찰해본 결과에 보면 정부의 무역 장벽으로서는 어느 나라 자동차가 쭉 발전하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걸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전기차가 대세는 대세인데 많이 팔아먹는데, 문제는 시장이 제3세계, 뭐, 동남아, 중앙아시아, 중남미 시장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전기차가 유럽하고 호주는 들어갔는데, 저가 전기차 시장, 왜냐면 가격이 싸니까 시장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장을 장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제 전기차 시장이 어차피 도래하는데, 미래 세계의 전기차 시장은 양극화된다고 생각해요. 저가 시장은 중국이 어차피 먹을 수밖에 없어요. 왜 절대적으로 유리하면 우선 뭐 중국이 인건비가 싸니까 이 자동차 맹기는 데도 싸고, 그다음에 결정적인 게 중국 배터리죠. 중국은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를 쓰는데 이게 가성비가 좋아요. 값싸게 맹길 있으니까 뭐 다른 나라 저기 배터리에 비해서 40% 정도 가격이 싸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중국 배터리하고 경쟁을 못하니까 중국의 비아딘이 중국 전기차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정적인 약점이 있죠. 우리나라 전기차는
삼원소 배터리죠. 니켈 코발트 망갈 배터리를 쓰는데 요 우리나라 삼원소 배터리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계 그 전기차 배터리 2차전지 배터리는 차이나하고 한국이 꽉 잡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싼 게 비지떡인 겁니다. 가격이 싼 대신 무겁고 배터리가 무거워요. 무겁고 주행거리가 많이 이렇게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그 K 배터리에 비해서. 근데 K 워터 지금 전 세계 탑3로 올라갔습니다. 3로 올라갔어요. 1등은 도요타, 2등이 폭스바겐이고 3등으로 이제 올라갔죠. 이거는 주로 이제 엔진 가솔린차 기준으로 올라갔는데 전기차 쪽에서는 탑3는 못 올라가요. 2022년에 우리나라 전기차는 5등 했습니다. 1등이 BYD고 테슬라, 상하이 자동차 그룹, 폭스바겐, 현대기아 5등 했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2등이 뚝 떨어졌고 7등으로 떨어졌어요. 왜냐면 작년 현대 K 전기차 앞으로 중국의 지리 자동차 그룹이 들어왔고 스텔란티스가 들어왔고 7등으로 뚝 떨어졌는데 중국 자동차를 빼면은 2022년에는 세계 3등이고 작년에는 세계 4등인 겁니다. 근데 자 그러면 우리가 가솔린차에서는 세계 3등으로 잘했는데 그러면 중국 전기차가 저렇게 막 저가로 도전하면 우리의 아성이 무너지는 게 아니냐 하는데 저는 두 가지 이유에서 절대로 우리나라 K 전기차는 중국에 뒤지지 않고 앞으로 승승장구한다고 봅니다. 첫째가 뭐냐면 어느 나라 자동차 산업이 빡센 세계 경쟁에서 이기고 정상자리로 올라가냐 마냐는 동남아 시장이나 라틴 아메리카, 유럽 시장이 아니고 미국 시장을 봐야 됩니다. 미국 시장에 들어가서 번영하는 자동차만이 세계를 잡아요. 근데 작년에 미국 시장에서 놀랍게도 우리 K 자동차가 포드를 제끼고 2등 했습니다. 도요타를 제끼고. 이게 놀라운 사실인데 이걸 우리가 주목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역시 전기차는 배터리 경쟁력이거든요. 배터리 경쟁력인데 배터리 하면 값싼 중국제 배터리하고 약간 비싸지만 성능 좋은 K 배터리인데 우리 K 전기차가 K 배터리하고 아무래도 이 산업적인 시너지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전기차 시대에 오면은 어떤 세상이 오냐면은 지금 현재 가솔린차에서는 뭐 이 럭셔리 시장은 딱 세 개 회사가 잡고 있죠. 독일의 벤츠, BMW, 도요타의 렉서스가 확고부동하게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K오토는 지금 럭셔리 시장에 들어간 게 하나도 없어요. 제네시스 정도가 미국에서 잘하는데 그거는 고급차 시장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미국 시장을 기준으로 하면 럭셔리 시장은 딱 세 개. 근데 고급차 시장은 뭐 제네시스, 그 다음 뭐 링컨 컨티넨탈 같은 게 들어가고 중형차 시장은 소나타죠. 소형차 시장이 있는데 이제 전기차로 바뀌지 않습니까? 앞으로 10년이나 20년이면 거의 모든 차가 전기차로 바뀌면은 소형차하고 중형차 시장에서는 중국 전기차가 상당히 큰 시장을 점유할 것 같아요. 특히 뭐 제3세계 시장. 그런데 중국 전기차가 미국 시장은 못 들어가고 고급차 시장으로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럭셔리 시장에서는 누가 승자가 될지는 아직 말하기가 이른데 제가 생각에는 K 전기차가 럭셔리 시장을 들어갈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K 전기차 벤츠 시대가 오는 거죠. 그런데 전기차 시대에는 야 현대 기아 하면 지금의 K 벤츠 같은 어떤 고급차 이미지를 가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대한민국 원더풀 K 전기차 원더풀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